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진짜 빠진 약간 무드가 웜한 컬러감의 메이크업에 이렇게 푸른 쿨한 렌즈를 껴주는 거거든요. 이런 쿨한 렌즈를 꼈는데 약간 웜한 거를 올려주면 이 웜한 게 쿨의 뽀용함처럼 속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런 맑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실 오드타임 마켓 소식도 이 메이크업 하면서 좀씩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제가 클로징에 정리를 해두긴 할게요. 그럼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제가 원래 눈썹 탈색을 하잖아요. 조렌 제품을 썼었는데 이번에 엔트로피에서 블리치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 세더라고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한 10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줄 알았는데 2분? 하라 그러길래 엥? 2분 가지고 되나? 했는데 아, 2분 만에 탈색이 다 된 거예요. 이거 2분 만에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요즘 또 엔트로피 눈썹 블리치 굉장히 잘 쓰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할 때가 될 것 같아서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이 레온의 컬러는 정말 탈색 눈썹에 찰떡인 컬러입니다. 이거 입은 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 100m 밖에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브로우는 이렇게 해줬고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 404 페일 그레이. 이게 코 쉐딩 해주기 진짜 좋은 그림자 컬러예요. 그리고 아이섀도우여가지고 발색이 진짜 선명하게 잘 올라와요. 근데 완전 그냥 그림자 같죠? 저 여기 팔자주름 그림... 갑자기 팔자주름 얘기해서 속상하네. 이 팔자주름 그림자 색깔이랑 똑같죠? 그래서 약간 그날 진짜 칙칙한 날 이 니트를 입으니까 나는 약간 자체 발광? 불나방이 된 것처럼 나는 완전 잘 보여. 그 느낌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어두운 날에 이런 화사하고 밝은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 턱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 써줄게요. 저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봐요. 뭔가 여기 점점 볼 꺼짐이 생기는 것 같아. 나 처질 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나이 금방이다. 진짜 잘 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거 데이지크 마이베어 컬렉션이거든요. 이런 완전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브라운, 베이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제가 쇼츠 광고로 만나보게 된 제품인데 이 컬러 구성이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 제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음영을 차곡차곡 잘 쌓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섀도우 팔레트가 딱 그렇게 써주기 좋은 아이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번에 헬로키티에서 필리밀리랑 이렇게 콜라보 세트가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아이섀도우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 이 다섯 개의 브러쉬만 있으면 제가 하는 그 아이 메이크업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컬러 이용해서 베이스 브러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거 세 번째 컬러가 찐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노랗지도 너무 막 주황주황하지도 않아요. 기본 베이지 깔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깔아주기 좋아요. 여기 언더에도 살짝. 그다음 포인트 브러쉬로 여기 제일 정중앙에 곰돌이 이 양각을 부셔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살짝만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진한 베이지빛 들어갔다. 아 오늘 렌즈를 이렇게 파란 걸 꼈잖아요. 이거 제가 최근에 그 김채원 메이크업 했을 때 낀 렌즈랑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웜한 메이크업에 이런 파란 렌즈를 꼈나 싶으실 수 있는데 저도 원래는 이런 메이크업에는 웜한 약간 브라운 렌즈 이런 거 꼈는데 이 파란 렌즈를 껴주니까 이 파란 렌즈를 껴준 웜한 메이크업이 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오묘하게 몽환적인 느낌이 좋더라고요. 요 그레이시 그레이시 블루블루한 요런 렌즈에 웜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걸로 요 뒤트임 존 있잖아요. 여기도 살짝 쓸어서 약간 요거는 조금 감싸듯이 내 언더 여기까지야 이런 느낌으로 이게 블렌딩 브러쉬인데 요 아랫줄 두 번째 거 초세박 음영 넣어주기 좋은 컬러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그 트임 넣어주기 좋고 중간 음영 넣어주기 좋은 딱 그 컬러거든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서 한 쌍꺼풀 라인에 넘어오지 않게 부드러운 음영을 넣어줍니다. 요거랑 최근에 루미르 팔레트도 진짜 잘 쓰고 있어.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쫏빛한 라이너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같은 컬러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키트임 이렇게 쓱쓱쓱쓱 몇 번만 그어주면 디테일 완성. 키트임 진짜 빨리 완성되죠. 디테일 좀 모양 좀 잡아주고 그리고 언더 앞부분에도 이어줍니다. 이렇게 밑트임, 뒤트임까지 해줬고 방금 썼던 컬러랑 제일 마지막 브라운 컬러 섞어줄 건데 앞트임 해줄게요. 이렇게 앞트임까지 해주고 다시 아까 블렌딩 브러쉬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 컬러 묻혀준 뒤에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목은 제일 가까이에 가장 짙은 음영을 더해줍니다. 다시 라이너 브러쉬로 돌아오는데 이 물티슈의 물기를 살짝 브러쉬 끝에 묻혀서 브러쉬 끝이 납작하고 좀 촘촘해지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요 제일 마지막 컬러 이용해서 라인을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라인까지 빼주면 완성.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넣어줄게요. 쉐딩을 따로 또 찍기보다는 그냥 음영 넣어준 컬러 브러쉬에 남은 걸로 그냥 애교살 그림자 넣어주니까 너무 빠르고 좋은 거야. 그래서 요즘 요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투쿨포스쿨 스머징 트임 라이너 아이시 컬러 이용해서 애교살에 살짝만 양감을 넣어줘요. 언더 브러쉬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두 번째 쉬머 컬러 올려줄 거거든요. 이 컬러가 애교살 진짜 찰떡이야. 약간 앞쪽부터 눈동자 아래가 가장 빛날 수 있게. 진짜 맑은 아이보리 샴페인빛 베이지 그런 느낌이어서 아 이거 진짜 실물 안 담긴다. 이렇게 애교살 살려주고 요 여섯 번째 글리터 있거든요. 여기 진짜 좋네잖아. 약간 요런 반짝임? 여기는 뚜덩이 중앙 위쪽에만 이렇게 살짝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필리밀릭 헬로키티 콜라보 브러쉬 다섯 개랑 요 데이지크 곰돌이 팔레트 사용해서 아이섀도우는 모두 끝났어요. 그 다음 속눈썹. 제가 요즘 잘 쓰는 그 속눈썹 테무 거라고 올렸었잖아요. 정보는 제 쇼츠에 있습니다잉. 요거 빠르게 붙여주고 올게요. 지금 속눈썹까지 이렇게 딱 붙여준 상태인데 아이라인을 그린 것보다는 요 섀도우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주고 싶어서 요거는 아이톤 싱글 섀도우 406호 딥초코 토니모리 거예요. 라인 부분에만 한 번 더 해서 살짝 선명하게 여기 앞쪽 라인도 살짝 만들어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하이라이터는 쇼츠부터 영상마다 잘 쓰고 있는 이 2AN 써줄 건데 우와! 지금 보여요? 날아갔어요. 다 깨졌다. 다 묻었어. 이거는 클리어 컬러입니다. 진짜 은은한 핑크빛이 들어간 진주 컬러 같은 거거든요. 아 왜 깨져? 열받아. 이렇게 좀 웜하게 메이크업을 하지만 또 너무 웜하게 막 샴페인 컬러 같은 걸로 하이라이팅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핑크빛이 들어간 걸 해줘야지 얼굴 자체가 너무 노래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러셔 이거 오드타입 써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오드타입 마켓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언신 벌룬 틴트 마켓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써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 워터 블러셔 를 추가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숏폼 말고는 이렇게 긴 영상에선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블러셔인데 이건 햇살 컬러입니다. 이런 맑은 코랄빛 컬러예요. 이게 제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촉촉한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을 겨울 추워지잖아요. 건조하지 않게 피부가 딱 생기 있어 보이게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올려줘도 되고, 아니면 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퍼프, 미니 퍼프 있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올려주셔도 잘 올라가요. 아, 컬러감이 너무 취향이다. 그럼 오늘은 살짝 가로로 해주고 싶어. 얇은 가로. 정말 이렇게 콩알만큼만 짜도 되거든요. 손등에서 살짝 펼쳐주고 이 미니 퍼프 찍어서 가로로 다시 올려볼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블러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리퀴드 이런 식으로 짜서 쓰는 리퀴드 타입 중에서는 저는 얘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베이스 까짐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퍼프로 올려주면 거의 없는 수준. 이게 텍스처가 엄청 어렵지 않은 텍스처라서 초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든 듯이 올라가는 컬러가 이게 너무 예쁜 거지. 정말 이름 그대로 워터 블러셔. 정말 그냥 물처럼 딱 스미듯이 올라가요. 그냥 이런 테무나 쿠팡에서 산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손으로 올리면 이 광감이 더 사는데 이렇게 퍼프로 올려주면 약간 이렇게 은은한 광채만 돌거든요. 아마 데일리로 쓰기에는 이런 느낌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쉽긴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퍼프로 왠지 많이 쓰실 것 같다. 저는 진짜 막 찰르한 광 내고 싶을 때는 그냥 손으로도 올립니다. 손으로 더 많이 올리는 것 같긴 해. 나는 그걸 좋아해가지고. 요 생글이라는 컬러인데 요거 진짜 맑은 핫핑크색. 약간 코랄 섞인 핑크거든요. 완전 맑은 컬러인데 요거를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중앙에만? 요 정도만? 이게 사실 오늘 옷이 이렇게 엄청 쨍한 완전 비비드한 컬러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이크업을 너무 주황주황 뭐 웜웜하게만 하면 얼굴이 엄청 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맑은 핑크를 섞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절대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라 특히 웜톤들도 진짜 잘 바를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강추. 제가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해요.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손으로 올려줬잖아요. 광이 조금 더 많이 돌아요. 너무 넓다 싶으면 쿠션 퍼프로 경계 살짝 풀려주면 돼. 광 너무 예쁘다. 이제 우드타입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우드타입 10월 초에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일정이 계속 밀려가지고 10월 한 초중순까지 밀렸었거든요. 또 밀렸어. 근데 더 좋아졌어.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이때 내가 마켓을 해서 여러분들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 마켓에서 좀 자그마한 메리트가 하나 있을 예정이거든요. 중순으로 밀렸지만 더 좋아졌다. 오늘은 이거 하트 퍼센트 립펜슬 2호 살몬 베이지 써줄게요. 이거 이용해서 네일 라인에 죽여. 약간 뭔가 립 색칠 용도보다는 진짜 립 라인 죽이기? 입술에 이 칙칙한 부위를 잘 커버해주기도 하고 괜찮더라. 립펜슬은 바르고 나서 이렇게 두드려서 입술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 립 커버 살짝 해주고 언제 하냐면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발라줄 거예요. 언신 벌룬 틴트 긱 그리고 올 아워즈 발라줄 건데 긱을 훨씬 메인으로 발라줄 거예요. 긱은 진짜 부드러운 베이지빛, 살몬 베이지빛 컬러고 올 아워즈는 맑은 레드 컬러거든요. 긱. 와 진짜 예뻐. 바르고 살짝 음파해줘요. 이게 1차로 발라주는 거고 2차로는 가로 입술 라인 안쪽으로.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원래 이렇게만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의 생기를 더하기에는 이 올아워즈만한 게 없다. 있을 중앙 있잖아요. 중앙 위주로 그리고 옆으로 살짝 퍼뜨려.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모두 끝입니다. 요런 웜한데 이 푸른 렌즈를 낀 요런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오드타임 내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원래 말했던 얼씬 벌룬 틴트에 요 워터 블러시까지 추가돼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예쁜 컬러들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뭐 컬러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이런 예쁜 색조합 메이크업 영상 많이 가져올 테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에서 빨리 만나볼 수 있고 마켓 소식도 인스타에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어요. 마켓 소식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